BAT 방영국이 탈퇴했다. TS 엔터테인먼트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8월 12일부터 TS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해온 BAT 위 방영국 씨가 지난 2018년 8월 19일 전속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 다고 밝혔다. TS 엔터테인먼트는 방영국의 의견을 존중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서 앞날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는 BAP는 방영국 씨의 전속 계약 종료로 인한 탈퇴로 힘찬 대연, 영재, 종업젤로 5인 체제로 지속되며 예정된 스케줄을 차질 없이 소화하고 당사 역시 BAP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게 팩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 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11년 8월 12일부터 TS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해온 BAP위 방영국 씨가 지난 2018년 8월 19일 전속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방영국 씨 본인 및 멤버들과 4시간 상의한 끝에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그동안 함께 해온 방영국 씨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향후 행보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낼 것입니다. 또한 BAP는 방영국 씨의 전속계약 종료로 인한 탈퇴로 힘찬 대연, 영재, 종업들로 5인 체제로 지속되며 예정된 스케줄을 차질 없이 소화하고 당사 역시 BAP위 활동을 적극 지원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BAP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효정 기자 휴지 01 이 골뱅이 tvreport.co.kr/사진는 tv리포트 db 카피라이트 tv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